아니. 네. 뭐를 먹으면 잘 체하지? 속옷. 저는 그렇게 체하는 건 없어요. 모르고 사는 거야. 모르는 거야. 모르고 살았어요. 왜냐면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성격이 되게 예민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원래. 네, 맞아요. 성격 자체가 너무나 예민한 성격에 겪지 말아야 될 일을 너무 많이 겪었어요. 네. 어린 나이부터. 네. 어? 막말을 말을 해서 애기 때부터. 애기 때부터 내 부모의 그늘이 없어라야. 아? 그래서 언니 사주에서 어렸을 때부터 공주 대접을 받고 사는 사주가 못 돼. 맞아요. 부모 밑에서. 부모더라도 내가 설거지를 하면서 내 부모의 공양을 뒤에서 받들, 내 부모의 일하는 것을 뒤에서 받들어서 뭐 집에서 설거지라도 한다든지 청소를,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에 청소를 하면서 어? 내 집을 이끌어 나가라는 사주를 가지고 있어. 맞아, 그랬던 것 같아요. 뭔 말인지 알지? 네. 그래 놓고 부모한테 막말 칭찬받았던 적이 솔직히 기억이 한나라도 없어요. 없어요. 너 잘했다. 너 고생한다. 어린아이가 그렇게 했을 때, 너 어린아이가 빡 했을 때 엄마로부터 너 고생했다.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언니는 어렸을 때 그냥 단어 세자가 욕이야, 욕. 욕밖에 들어먹은 적이 없는 것 같아. 근데 지금 그 어렸을 때는 여자의 팔자는 두른박이라고 하잖아. 그치? 내가 말을 좀 빨리 하는 이유가 있어. 사람들은 성격이 나도 겁나게 급한 성격도 있지만 노트북이 오래 찍으면 사람들이 잘 안 봐. 그러면 미치겠다. 우리도 미치는 거야. 열심히 찍었는데. 그래서 말을 할게. 지금 언니는 어떻게 말을 하자면 이제 내 머리, 내가 즐겁게 살았던 20대, 그래도 20대는 내 마음속에 그래서 조금은 즐거웠어요. 그 20대 순간만 그냥 좀 놀아봤다 이 말을 하는 거야. 응? 어렸을 때 못 놀았던 거. 어렸을 때 벌써 언니는 10대에 가난이 싫어라야. 내 가난 집에 태어난 내가 싫어라. 그치? 네. 왜 다른 집은 부자인데 내 집은 가난할까? 아, 네. 뭔 말인지 알아요? 네네. 그래서 나는 가난이 싫어. 나는 가난이 지긋지긋해. 머릿속에 그런 생각을 갖고 산 사람이 언니란 말을 하는 거야. 아, 긴급한 말을 해. 네. 그쵸? 네. 그래서 그냥 근다고 해서 성격이 되게 급한 성격에 너 꼼꼼한 면도 있고 네. 두 가지 다 네. 겸했어요. 덤벙덤벙한 성격에 꼼꼼한 성격도 있고 네. 어쩔 때는 그냥 덤벙덤벙. 아, 네. 왜? 이제 덤벙덤벙 해줄 수밖에 없는 게 내가 너무 상처를 많이 받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 한번 물어볼게. 언니 사주는 절대 일부종사 못합니다. 내가 일부종사 했다면 장지지입니다. 만약에 일부종사를 했다면 무늬만 부부지. 무늬만 부부지. 남편은 따로야. 따로 살아라. 따로 살면 그냥 그 예를 들어서 이혼 도장에 도장만 안 찍었다 뿐이지 마음의 도장은 수없이 찍은 집이 언니야. 네. 그래서 일부종사 절대 못해. 네. 왜? 사주가 우리 같은 사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요? 근데 있다가 내가 아침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운동을 한 시간 동안 하면서 참 언니를 두겠던 것 같아요. 아. 우리는 미리 그걸 테니까 영어로. 아, 네. 참 남이 봤을 때는 독하게 보는데 나는 그래도 정이 많은 사람이고 네. 나는 남자들한테 참 떠받들어서 네. 해주는 사람인데 네. 왜 이렇게 난 하살만 나한테 네. 던지고 네. 나는 억척스러운 여자밖에 남자들이 나한테 대하지를 않을까 내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 그래서 얼마나 뭐야 이거는 어떤 사람이 오늘 점으로 오려고 이런 멘트를 쓰지? 했는데 그게 바로 언니인 것 같아. 왜냐면 내 나이 어린 나이에 아까 그랬지 내 부모 피하다가 가난 피하다가 그냥 시집이나 가자 하고 시집간 나이가 우리가 20대 후반이에요? 23살. 그러면 초반이지. 그러면 20대 초반에 시집갔으면 언니 20대 후반부터 언니는 울어라야. 네. 겁나게 울어라야. 네. 한 장없이 울어라야. 네. 내 남편 네. 여자 정리하느라고 볼 못 봐라야. 네. 김건마. 맞아요. 그치? 네. 여자 남편이 그러고 그룹이야. 여자를 만나도 한 여자만 만난다는 게 아니야. 네. 이 여자 만나고 또 저 여자 만나고 네. 번갈아 가면서 이 여자 만나고 네. 저 여자 만나고 네. 이 여자 만나고 네. 저 여자 만나고 이 하나 정리해놓으면 또 다른 거 확 튀어나와. 또 하나 긴급한 대답해. 네. 또 하나 딱
오늘 이걸로 전보로 온 것은 아니란 거 알아. 나도 무당이야. 영으로. 그러나 나도 너무 작게 보면 재미없잖아. 그렇지? 그냥 살아온 인생도 좀 이야기 좀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렇지? 네. 아마 신랑이라면 치그치그 살 거야 이제는. 네. 보고도 싶지 않을 거예요. 네. 신랑이라면. 네. 그래. 그래. 너 그만큼 바람 피웠지. 나도 이제 너 필요 없어. 신랑을 엄청 사랑했나 봐요. 응?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르겠어. 내가 20대에 흘린 눈물이 너무 컸어요. 30대 초반에 흘린 눈물이 너무 컸어요. 신랑 때문에. 예. 근데... 사랑을 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린 거지. 사랑을 흘리지 않으면 눈물을 흘리지 않아요. 그럴까요? 네. 전 가정을 지키고 싶었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사랑도 안 하는데 어떻게 가정을 지켜? 이 말은 남편보다는 자식을 보고 가정을 지켰지. 남편도 사랑했어요. 그런가요? 네. 근데 내가 왜 안타까워서 그 말을 하냐면, 내가 모르는구나. 언니가 모르는 거. 네. 내가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이미 지금은 이제 그게 너무 서버렸다고. 내 마음속에서 이미 끝나버렸다고.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 도장만 안 찍은 부부일 것이다. 왜? 상처가 그만큼 많이. 내가 사랑했던 내 신랑은 이미 없어져 버린 지 오래됐으니까. 네. 내 20대 후반에 네. 이미 없어져 버렸으니까. 네. 뭔 말인지 알죠? 네네. 그리고 항상, 응? 말 좀 앞서지 마세요. 언니는, 다 좋은데 뭐가 언니한테 자꾸 마이너스가 되는 줄 알아요? 말이 먼저 앞서버리는 거. 아. 그러니까 오지랖이 높다고 말을 해야 되겠지. 아. 오지랖이 높다고. 네. 오지랖이 높다면은 이 사람도 좀 내가 좀 보살펴 줘야 되고. 네. 저 사람도 좀 보살펴 줘야 되고. 그리고 살았어. 이 사람도 보살펴 줘야 되고. 그러는 게, 내가 그 말을 앞선단 말이 그 말을 하는 거야. 내가 표현력이 네. 잘못됐지만. 아, 네. 내가 해줄게. 네. 내가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게. 네. 그러면 또 그게 또 책임감을 또 지야 되거든. 아, 네. 어? 그게, 그냥 어떻게 보면, 아까 언니가 그런 사주를 갖고, 팔자를 액대만 하는 사주가 맞아. 왜? 박씨를 가진 성이 당신 친정 엄마야? 네. 친정 엄마 사주가 남편 복이 없으라야. 네. 남편 복이 없으라고, 네. 108염주 목에 그라는 사주가 친정 엄마 사주야. 아. 어? 그래서 친정 엄마가 아버지 사랑을 받지는 못했을 거예요, 전혀. 그런가요? 네. 그런가요? 하면은 그것은 물음표고. 아니, 어려서부터 이렇게 엄마랑 부모랑 떨어져서 살았기 때문에 저는 거기 상황에 모르는 건 맞아요. 떨어져서 따로 살았어요. 저희 형제는 할머니랑 같이 따로 살고 엄마 아버지는 나가서 살았거든, 두 분이서. 그러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그런 걸 못 보고 살았기 때문에 전 거기에 대해서는 진짜 모르는 거 맞아요. 모르는 거 맞아요? 그럼 그렇게 하고 근데 알려줄게요. 당신 아버지가 당신 엄마를 살뜰 알뜰 챙기는 사람은 못된지라. 뭐 말인지 알아요? 그런 거요. 한자락의 엄마도 고생 아닌 고생으로 들어오고, 강원도 맞아요. 쪽, 고생은... 강원도 쪽이 당신 고향. 네네. 당신 고향이 강원도. 네. 한번 또 물어볼게. 그러면 신랑 고향은 전라도 어디야? 영광? 네, 영광 쪽이에요. 영광 쪽? 영광 쪽. 신랑 사주 자체가 떠돌이 사주야. 떠돌이 사주 뜻은 뭐냐? 아까 말했지. 바람만 피고 살아나는 사주. 내 집에 등한시하고 살아나는 사주. 내 집에서 밥을 먹든, 뭐, 라면을 먹든 관심이 없는 사람은 신랑, 당신 언니의 신랑 성격이란 말을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린 나이부터 언니가 시집가서 어린 나이부터 손에 물을 묻히고 살아나는 사주가 언니 사주란 말을 하는 거야. 그치? 네. 그런데 한번 물어봐. 재작년, 3-4년 전에, 3-4년 전에 언니 혹시 가게 한번 바꾼 적 있어? 이동 한번 한 적 있어? 네. 지금 하는 자리에서 5년 됐어요. 지금 하는 자리? 이 자리 언니 바꾸고 나서 언니 아예 손님하고 좀 거리가 좀 멀지 않아요? 네. 손님이 들지 않는단 말을 하는 거야. 네. 뭔 말인지 알지? 네. 아예 그 전에는 그래도 내가 장사를 했을 때 따박따박 돈을 벌으면서 살았거든. 근데 지금 돈이 끊긴 지가 지금 한 5년 세월, 4년 세월에 지금 돈이 끊겼다. 네. 근데 언니가 지금 남편 보려고 점을 보러 온 게 아니라 네. 사실은 이거 보려고 점을 보러 왔어요. 네. 근데 이것만 말하기가 네. 너무나 작기 때문에 네. 내가 아까 남편을 좀 넣어준 거예요. 네. 알아들어요? 네. 결론은 오늘 이거예요. 네. 내가 지금 이동수가 있냐?
빨리 이동을 하고 싶다. 네. 그 자리가 너무 지겹다. 네. 그 자리가 숨이 막힌다. 네. 그 자리에 있으면 내가 공황 장애인처럼 꽉 막혀서 불안증이 뭔지 악플 쓴다. 뭔 말을 하는지 누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귀에 들리지도 않고 내가 깜빡깜빡 자꾸 신경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깜빡깜빡 하고 산다. 지금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네. 그렇지? 네. 근데 한번 물어봐. 이 자리 들어갔을 때 터의 방향도 보지 않고 들어갔어? 네. 그냥 무식하게 들어갔어? 네. 언니하고 전혀 안 맞은 쪽으로 뒤편으로 들어갔다는데 내가 이쪽이 만약에 언니 가게였다. 잘 됐던 가게에서 뒤편으로 갔대. 맞아? 네. 터 자체가 네. 뒤편으로 가고 나서 언니 거기서 잘난 맛에 언니가 그래서 잘난 맛은 또 있어. 말은 잘한다 이 말을 하는 거야. 아. 사람들하고 잘 어울린단 말을 하는 거야. 아, 네. 세상에서 내 남편하고만 적이지 네. 남들하고는 적은 아니란 말을 하는 거야. 아, 아까 오지랖이 너무 넓다 그랬잖아. 아. 오지랖이 넓다고 했잖아. 네네. 오지랖이 넓은 사람은 남들하고 적 안 둬요. 네, 그냥 내가 그냥 삭혀버려요. 네. 남들은 내가 다 하고 싶은 말 하고 살 줄 알죠. 아니요? 아니요. 그냥 내가 진짜로 그냥 이런 쓸데없는 말을 그냥 이렇게 나발라발라발 하는 말은 그냥 하는 말이고 근데 이 말은 정말 안 해야 되겠다 하는 말은 절대로 안 해요. 안 해요. 그쵸? 네. 그래서 아까 그럼 오지를 그만 뜨세요. 그 말이 그 말이야. 그 말이. 항상 눈물만 흘리고 사는 인생.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손에 정말로 물 지금까지 안 묻혀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 그러나 어른 누가 당신 고생했다. 당신 여기까지 오면서 수고했다. 한 번도 말해본 사람, 말해준 사람이 없어. 알아들어? 네. 근데 가게는 어쨌든 저렇든 내년이 돼야지 나가지 올해는 천하없어도 안 나가요. 올해는 좋은 말만 듣고 싶고 말해주고 싶고 좋은 말만 해주고 싶은데 올해가 지나야지만은 언니가 이런 가물에서 우리 같은 가물에서 벗어나요. 알아들어요? 그래서 돈 못 벌었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돈 많이 벌었어요. 없어요 근데. 그럼 내가 해야지. 돈 많이 벌었는데 돈이 없어요. 네. 알아들어요? 네. 네. 돈을 내가 벌어서 내 입에 풀칠할 돈은 좀 풀칠할 그 돈은 어디서 나와도 나와야 돼요. 언니 사이로 돈을 있는 사이로 말하는 거야. 선모스마처럼. 근데 돈을 벌면 뭐해? 어디다 쓴지는 몰라. 어디다 썼어? 몰라. 몰라요. 다 나갔어요. 다 나가서 돈 그리고 사고를 누가 이렇게 많이 쳤어요? 글쎄요. 누가 쳤을까요? 뭐 남편도 치고 아무튼 뭐 사는 게 그랬으니까 한번 물어봐요. 언니를 물어보면 자꾸 감팡이 생각나요. 깜빵. 깜빵? 어. 없는데? 누가 정신병원 입원한 사람 누구예요? 집안에서? 모르겠는데요. 몰라요? 응. 가서 양쪽으로 있어요. 분명히 여자. 여자예요? 예. 남자가 아니라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가 여기는 지금 산 사람이나 죽은 망자입니다. 모르겠는데요. 모르겠죠. 네. 모르면 와서 물어보시라고. 그러니까 그게 선생님 보시는 그 분이 이게 조상점이에요. 네, 그래서 언니가 되게 강한 척 보이지만 무당의 눈으로 봤을 때 언니가 순간적으로 너무 공포스럽게 마음이 불안할 때가 있을 것이고 마음이 나도 모르게 뭔가가 다가오지도 않았는데 뭔가가 나를 덮칠 것 같은 그런 불안함과 그런 공포가 있다 말을 하는 거야. 아. 왜 이 말을 하냐면 내가 언니 올 때 그 뒤에서 망자 따라온 걸 봤거든. 그리고 언니 왔을 때 나는 저 방에 가서 혼자 놀았거든. 옷 갖고 놀았거든. 근데 그분이요. 친정줄이에요? 시댁줄이에요? 친정점이요. 전 모릅니다. 한번 물어볼게. 아까 저 엄마 성이 박씨냐고 물어봤지? 박씨의 가진 성을 가진 친정 쪽에 파보다 보면 고모자라 그러고 이야기를 해. 젊은 청춘에 우리같이 신병을 앓다 가신 분이야. 이분 때문에 언니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피눈물만 흘려 살았지 된 일은 하나도 없었단 말을 하는 거야. 그리고 아까 내가 그랬지 5년이 되냐 4년이 되냐 가게 한번 옮기면서 언니는
정말 쪽박 아닌 쪽박. 내가 벌어놓은 돈 다 까먹으라지. 돈이 벌레 든 돈이 없어. 그냥 너무 힘든 인생을 지금 살고 있단 말을 하는 거야. 네. 이거는 코로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네. 알겠어? 네. 코로나 전부터 이거는 시작이 됐고. 네. 어? 그래서 말을 하는 거야. 어? 그냥 가게를 만약에 뺀다면 가게는 내가 내년 5월달, 내년 6월달 그 무렵 되면 아마 가게는 나갈 거예요. 그때까지 그래도 손님은 이제 가을부터 손님은 하나하나 넣어줄 거니까 그때 손님 넣을 때 가을요? 어, 넣어줄 때 언니가 그 손님 딱 잡아서 언니 지금 가게는 죽었어 이미 까매 가게가 그래서 언니는 그냥 가게 하루 갔다 문 닫고 하루 갔다 문 닫고 지금 그래야 돼 말하자면 그리고 가게 나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가게 하면 짜증만 나고 가게 지금 문 닫았는지 오래됐대 곰팡 냄새 난대 어? 기가만 대답해요 아무튼 문은 안 닫았지만 맞아요 손님이 뜸하니까 한가하니까 저 그 마음인 건 맞죠 지금 동자가 그래요 가게 문 닫았는지 오래됐대 손님이 뭐 오고 가야지 뭐 사람이 뭐 만져를 보든지 뭐 뭘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봐 언니는 아까 그랬지 남편 복은 없어도 옆에 또 다른 남자 복은 있어라는 사주예요 아니 사주 자체가 사주가요? 어, 근데 없어요 어, 없으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전혀 없어요 언니가 57, 58, 네. 59 네. 그 사람들이 왜 나이가 그 나이에 남자가 들어와 그러잖아 그때 언니가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들어와요 편안한 사람 진짜요? 예 그러니까 친구라도 아 친구 어 친구라도 편안한 친구 술 한 잔을 먹더라도 그냥 내가 가슴 속에서 울지 않는 사람 언니는 가슴 속에서 우는 사람이지 어? 우는 사람은 아니거든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가게에 그래서 재계약 이제 5년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재계약을 하자고 하거든요 아니 하지 마세요 건물주가 하세요 그거 때문에 닭다리를 해요 저한테 닭 말 같은 소리를 하세요 지금 가게 자체가 그랬잖아요 문 닫았는지 문 닫은 지 오래됐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귀신의 눈으로 봤을 때 신으로 봤을 때 문 닫은 지 사타 내린 지 오래됐다 그러면 이거 사타가 올려지 않으면 장사가 된다는 뜻이고 사타가 내려졌는데 그걸 다시 건물주가 당신한테 그 어? 뭐야 그 월세만 받아 먹으려고 어? 그것을 미쳤어 지금?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저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고 있는데 그래서 재계약을 하자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도 있지만 아무튼 저는 그냥 이제 계약서는 계속 쓰여져 있는 거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냥 가게 나가니까 나갈 때까지만 하면서 계속 있겠다라고 얘기하고 계약서는 쓰지 말자고 했거든요 근데도 지금 그 상가 건물주분이 계약서를 쓰자고 하는데 계약서를 쓸 때는 언니를 꼼짝 못하게 1년만 쓰자고 아니요 저는 했거든요 그럼 1년만 합시다 1년 안에 내가 빼갖고 나가겠다 그러니까 이제 9월 15일이 만기예요 그러니까 9월 15일이 만기니까 이제 써야 되는 거가 있기는 하잖아요 예를 들어 그래서 1년만 하면 1년 안에는 이제 빼겠다라는 생각에 그래서 제가 1년만 쓰자고 이제 그러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고민인 거고 써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쓰게 되면 그것도 계약서로 들어가는 건지 당연히 계약서로 들어가지 계약서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지금 그 사정을 알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쓰라 그런 건데 그것은 언니가 미쳤어 쓰게? 근데 안 쓰면은 나보고 나가랬는데요 안 쓰면 나가래요 9월 15일 날 다 털어내고 원위치 해놓고 나가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아, 저는, 비급한 새끼. 그래서 저는 그렇게 되면 이거 털어줘야 되니까 비용도 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보증금이 있어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원상복귀를 해야 되니까. 그래갖고 제가 그래서 1년만 계약을 하자고 하는 이유가 저도 1년 안에 저도 정리를 해서 빼갖고 나가. 그러니까 내년에 빠지니까. 내년에 빠지니까. 내년에 빠지니까 그러면 1년 해서 상관은 없어. 어차피 9월 때는 금방 되고 그 안에는 천압수 빠지지 않아. 선아없어 무슨 언니가 막말 구 다니는 할아버지를 해도 안 빠져 그 자리 자체가 이미 죽었어 터 자체가 이미 죽은 자를 언니는 못 모르고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터도 안 보고 들어갔냐고 이 말을 하는 거야 저는 전혀 몰랐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네네. 그러니까 이거 어? 딱 1년만 계약하세요 그쪽에서 그렇게 나오니까 그리고 그쪽에서 그리고 해서 빨리 빼세요 그때는 빠져요
그때는요? 내년 5월이나 6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제일 궁금해서 사실은 온 거거든요. 그걸 재계약을 자꾸 하자고 하니까 저는 계약서는 있으니까 그냥 가게 빠질 때까지만 그냥 계약서 쓰지 말고 합시다 이랬더니 절대로 안 된다 그러고 건물주가 막 계약서 다시 쓰자고 막 이러니까 나 같은 소리를 해야지. 응,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도 써야 되는 건지 이제 가격 언제쯤 나갈 건지 이제 그게 가장 궁금했던 거고요. 내년에 그거 나가면 선생님 저 내년에 다시 시작해도 될까요? 네. 일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일하는 사주입니다. 저는 일은 저도 놓고 싶은데. 네, 남자가 밥 먹여주는 복 없어요. 그냥 내가 편안하게 아까 그냥 커피나 마시고, 뭐 그런 사람이면 들어온다는 뜻이지, 나를 밥 먹여준 사주는 없단 말을 하는 거야. 저는 평생 제가 일해서 벌어서 가정사 살긴 꾸리고 살긴 살았거든요. 앞으로도 그래요. 저는 돈을 좀 벌 수 있을까요, 이 나이에? 이미 내 돈복은 40대에 조금 40대에 돈복을 좀 벌으라는 사주는 분명해요. 40대에 그때는 좀 벌었지만 아까 말했잖아. 벌은 뭐하냐고 다 나갔을 거라고. 돈 없었을 거라고. 왜? 언니도 우리 같은 이 가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풍파로 다 쳤을 것이다. 그런데 언니가 끝날라면 올 내년 그 정도 되면 끝난다. 이 풍파에서. 그러니까 그때는 인간으로 살아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모르고 그냥 지냈던 게 오히려 편했던 것 같아. 언니 같은 경우는 만약에 언니 같은 경우는 무당집 갔다면 처음부터 언니 신랑 만나서 무당집 갔다면 언니는 막말로 1년에 한 번씩 구달라 그랬을 거야. 어떤 다른 무당을 만났으면 그 정도로 간물이 쓰단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모르고 산 것도 그냥 날 뻔했다. 그런다고 해서 신랑이 그렇게 해서 마음을 잡아질 것 같다면 해서 상관없는데 언니는 신랑이 마음도 못 잡는다고. 그런 것 같아. 어쨌든 어차피 신랑은 없고 있어도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 없다라고 없고. 생각하고 살아요. 신랑은 이미 30대인데 30대 초반에 신랑을 사랑하는 신랑은 없어졌다고. 그때 다 끊어졌어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살고는 있는 거지. 어찌됐든 뭐 이혼은 안 하고 그냥 애들 있고 이러니까 살기는 하지만 그러나 살기는 살지만 그렇죠. 떨어져 살아야지 이 사주는 살 것이다. 근데 이제요 퇴직을 해가지고 내년에 정년 퇴임이거든요. 남편이 그러면 이제 올라와요. 저는 이제 그렇게 같이 사는 것도 이제 힘들겠다는 생각을 저도 하는 거거든. 그때쯤 되면 좀 편해져야 되는데 남편은 올라와도 또 내려가요. 그럴까요? 예.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혼자 착각하지 마세요. 아 진짜요? 예. 그럴까요? 혼자 돌아다닌단 말 하는 거예요. 그니까 그럴까요? 네. 됐죠? 네. 영롱씨꺼